너 때문에 직진멜로 다 엎어지게 생겼다. 새로 들어오겠다는 메인 투자사가 박도라 아니면 빠진단다. 기존 투자사도 있고 이제 하다 보면 하다 보면 네가 제작비 될래? 어? 들어오겠다는 메인 투자사가 빠지니까 기존의 투자사들도 다 빠지겠다고 아주 난리야 난리. 박도라 아니면 이거 엎어지게 생겼어. 어? 야, 당장에 땜빵할 작품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? 제가 어떻게든 박도라 잡아오겠습니다! 그래! 네가 쌍둥, 네가 수습해! 나 지금 박도라 매니저 연락 안 돼서 일단 박도라 회사에 가보려고요. 박도라 집주소도 좀 알아봤어요? 감독님, 박도라 지금 미국 간다는데요? 네? 미국요? 무슨 미국이요? 박도라 매니저랑 친한 매니저한테 연락해봤는데요. 오늘 저녁 7시 비행기로 뉴욕 간대요. 그래서 지금 매니저가 데리고 인천공항 가는 길이라고 하는데 미치겠네 진짜 돌겠네. 아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진짜. 아저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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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사님! 조금만 빨리 가주세요! 정말 감사합니다! 아 이제 어떡해. 아 도라야, 박도라 너 어딨냐? 설마 들어간 거야? 박도라! 박도라 배우님! 지금 좀 전에 박도라라고 제 이름 불렀어요? 죄송합니다. 너무 급해가지고 나도 모르게. 박도라 배우님,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미쳤었나 봐요. 제가 박도라 배우님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한 거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. 아, 설마 지금 그 사과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? 제가 정말 나쁜 뜻으로 박도라 배우님 음해하려고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박도라 배우님이 15년 동안 일만 하셨다기에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에 쉬게 해드리려고. 이거 보세요, 뽀글이 조 감독님. 지금 그게 앞뒤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? 제가 안쓰러워서 빡돌아라고 한 거고 제가 안쓰러워서 돈독이 올랐다고 뒤에서 씹은 거라고요. 예? 박도라 배우님,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. 저를 욕해도 좋고 저를 때리셔도 좋습니다. 그런데 직진멜로 우리 드라마는 해주세요. 박도라 배우님이 이번에 해주신다면 제가 박 배우님이 원하는 거 뭐든 다 해드리겠습니다. 됐거든요. 박 배우님! 어머! 어머 지금 오시나 봐요! 이렇게 가버리시면 저 잘려요.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. 왜 이래? 엄마. 뭐? 직진멜로 도장 찍었다고? 엄마 뭔데? 엄마 마음대로 도장을 찍어? 아 엄마 진짜 왜 그래? 백지 수표? 정말?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준대?
알았어. 알았어, 간다고. 좀 갈게. 아, 끊어. 다시 돌아가. 다시요? 어. 박드라 배우님, 정말 감사합니다. 우리 직진 멜로 출연 결정해 주셔서. 저기요.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말아요. 알았어요?